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7월 17일 일요 경마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나고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는 1경주부터 한방 찍어 먹고 갔습니다. 7번 8번이었죠. 유비군자의 8번 캡틴파도 4.7배짜리 3쌍승 11.4배까지 7번 8번 완장 스타트 했고요. 돌돌마리로. 자, 제주 3경주 오늘 첫번째 메인 승부였죠.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려냈습니다. 7번 황금여걸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2번 누리오, 5번 마리오, 7번 황금여걸, 10번 청파도, 자, 이 4마리 중에 1마리 우리 달러박스가 있다, 거기에다 붙여먹을 아나짜리는 딴 놈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1번마 안득수 기세의 와홀산맥이었는데요. 7번 1번 완장으로 갖다 뒤져넣었습니다. 야, 이게 1번 와홀산맥이 인기순위 4위였는데 대끼리로 바뀌었습니다. 조철의 메인 한방. 배당이 6.5배까지 떨어졌어요. 적어도 한 10배는 넘어야 되는데. 아무튼 쌍승식은 13.2배가 나왔고 선복승도 8번 청마투지가 올라오면서 18.3배 선복승. 그래서 첫번째 메인승부 제주 메인 상한감방 시원하게 찍어 먹었고, 자, 제주 두번째 메인, 제주는 메인경주 두개 다 잡았는데요. 자, 3번마 용천 호우라 그랬죠.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놈이다. 놓고 때리면 들어오고 죽이면 없어지고, 오늘도 역시 놓고 때렸죠. 3번 7번 제일 작은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10.6배짜리 아쉽게 방어마권이었는데요. 3번 7번 정확하게 3번 쌍복 대가리 놓고 갖다 때렸고요. 8경주에 2번 라운더 제트를 대가리로 놓고 7번 강서 프린세스, 이거 백판이었죠. 거기에 1번 백두걸 쌍복식 2번 7번의 주력이에요. 2번 7번. 야, 그 백판짜리가 코차로 졌습니다. 3착으로. 그래서 2번 1번 7번으로 들어왔어요. 네, 11.6배짜리 3복승도 그래서 33.2배가 나왔죠. 짭짤했습니다. 자, 거기에 마지막 우리 또 메인승부, 마지막 메인승부, 야, 요거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과천 메인승부 9경주가 대가리가 쥐가 났습니다. 1번 타이탄삭스에 3번 천군, 1번 3번 메인 한방이었죠. 야, 그 2번 막 퍼스트 드림이 강착을 줘도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2번이 이러고 밀려 나오면서 1번 뚫고 나가는 거를 막았는데, 야, 그래서 잘하면 강착 됐겠다, 상한가 한방 왔다. 야, 그 강착을 안 줘요. 열받게. 아, 그런 다음에 마지막 10경주 메인에 또 한번 상한가가 짜릿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8번만 남산의 별을 좀 좋게 본다 그랬죠. 암시를 드렸고, 3번 돌아온 뽀빠이, 8번 남산의 별, 10번 마이티잼, 10번 마이티잼은 대끼리 갔죠. 완전히 날렸습니다. 이거 문세영이가 탔어도 날렸고. 자, 백판짜리였습니다. 이것도 1번마 조은이가
쌍복식 8번, 1번 메인 한방이었죠. 38.8배. 복승식은 23.8배. 시원하게 또 잭팟이 하나 터져 나오면서 3번 돌아온 뽀빠이가 3차게 붙어오면서 3복은 29.3배, 3쌍승은 155.3배. 시원하게 쌍복, 3복, 3쌍까지. 마지막 메인 승부, 메인 한방. 또한번 막경주, 조철의 주특기죠. 마지막 뒤집기. 8번, 1번.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려 먹었습니다. 야, 이 식경주 상한가도 좋은데, 이놈하고 구경주 메인 한 방이 당착이 됐거나, 아니면 제대로 뛰었으면 1번은 대가리죠. 아무튼, 뭐, 다 지나간 거, 다 지나간 거 불알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일단 구경주는 좀 아쉬워도, 식경주에 또 여러분들,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축하드리고 문자도 많이 오시고 아무튼 또 힘든 하루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자, 경마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여간 조철의 단골 팬이신 분들 뭐 5년, 10년, 15년 하시는 분들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꼭 처음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한두 번 들어오신 분들이, 막 초장부터, 뭐 승부처마다 다 적중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철도 떼돈 벌죠. 그죠? 초장부터 승부처 하나가 삑사리가 나면, 한두 분 이렇게 문자가 오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생전 안 드리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탁 받으면요, 조철이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김이 셉니다, 김이. 그렇잖아요. 아직 경마 몇 경주 하지도 않았는데, 뭐, 궁시렁, 궁시렁 대고 이러고 문자 오고.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속으로 좀 석이 죽기 때문에 저는 경주 중간에 특히 뭐 한두 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문자 초반에 보내시면 아주 쌀쌀맞게 좀 대답을 답변을 드립니다. 뭐 다른 예상가하고 다르죠. 뭐 건방지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한 분보다 더 중요한 게 나머지 조철의 많은 팬분들입니다. 그 조철이 김이 확 세고 석이 죽으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오롯이 남은 우리 죄 없는 남은 팬들께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일부러 속으로 그냥 꾸불꾸불 참고 끌지 않고 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오늘 딱한분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뭐, 어쨌거나 이제 경마가 끝나고,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불만이 됐건, 욕지거리가 돼도 좋습니다. 경마가 끝나고 보내는 건 상관없는데, 아니면, 뭐, 기분 좋은 문자들 있잖아요. 아, 한구라 했다, 뭐, 이런 거는 수백 통, 수천 통이 와도 기분이 좋죠. 근데, 게임 중에 그런 문자, 중간에 석 죽이는 문자가 한번 오면, 김이 셉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분, 딱한분 계셨어요, 한 분. 조금 제가 쌀쌀맞게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 남자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한마디씩 툭툭 하다가, 경마 끝나면 또 풀고 가는 거고요. 마음에 담고 계시지, 막,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승부경주라는 거를 뭐하러 예고를 드리겠습니까? 거기에 메인 승부라고 뭐하러 예고를 드리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고, 아무리 그 말이 백판으로 노렸는데 그 말이 꼴찌가 된다고 할지라도, 꼴찌 오는 말을 조철이가 미쳤다고 날밤새서 공부하면서 그 말을 뭐하러 추천을 드리겠어요? 그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말이 우승을 할 수도 있고, 꼴찌를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졸전을 펼쳐가지고 아주 개 죽사발 나고 오는 날도 있고, 노리는 말마다 그분이 오신 것처럼 들어맞아가지고 계속 날아다니는 날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아까 그분, 제가 여기 성함은 밝히질 않겠는데, 제가 좀 답변을 좀 쌀쌀맞게 한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 보고 계시면, 기분 좋게 푸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오늘,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과천 2, 3, 오늘 승부가 좀 일찍 들어갑니다. 오전장에. 오늘 일경주가 10시 45분이에요. 오늘 일요일 경마는 야간 경마가 아닙니다. 조금 서둘러서 나오셔야 될것 같고, 2경주, 3경주를 붙은 다음에 중반부 넘어가서 6, 8, 9, 2, 3, 6, 8, 9. 자, 부산은 3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2경주, 3경주 싹 담아먹고, 6, 8, 9 메인에다가 때립니다. 부산도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뭐 항상 부탁드리는 거, 하여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항상 잠깐 말씀드리고 가는 거니까, 기존에 우리 팬분들은 아주 지겨우실 거예요.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특히 오늘 토요일 같은 날은, 내일 일요일이 오전 경마기 때문에 오전에 9시 10시쯤에 무진장 바쁩니다. 막 한꺼번에 문자가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고 밤에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고, 조철의 문자는 뭐 월화수 목 아무 때나 넣어도 됩니다. 요일만 써주고 이름만 써주시면 되니까. 아무튼 일요 경마 또 문자 신청하실 분들 좀 일찍 부탁드리고, 밤에라도 괜찮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예, 2022년 7월 17일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죠. 자, 8마리 단출한 출주인데요. 자, 요번 승부처의 포인트, 승부처의 포인트. 아마 현장 가시면 2번 그레이토르, 3번 야무진왕처, 2번, 3번. 앞선 따당마권이 최저배당에 갈 겁니다. 두 마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행을 나갈 건데요. 2번 그레이토르가 제가 볼때 장철이가 이거는 선행을 내주질 않죠. 안쪽 게이트인데. 3번마 야무진왕초가 직전 경주에 어땠습니까? 자, 2번이 선행을 가는데 3번마 야무진왕초가 직전 경주에 조한별이가 외곽 2반매 딱 물고 있다가 무빙으로 넘어가 버렸죠. 넘어가면서 2착으로 버텼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만약에 이 3번마 야무진왕초가 2번마 그레이토르를 요때 경주 마냥 갈고 넘어가 버리면 좋은데, 못 넘어가면
장담 못하죠. 근데 아마 두 배, 세배 사이에서 깜빡거릴 겁니다. 자, 2번마 그레이토르도 마찬가지예요. 3번을 안 넘겨주려고 2번 그레이토르가 갖다 서로 2번, 3번이 맞짱 까고 비벼버리는 그림이 나오면 더 좋죠. 근데 충분히 그럴 가망성도 있습니다. 뭐 2번, 3번이 줄 서서 한놈 보내주고 한놈 따라가고 딱 얌전하게 가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또 외곽에 7번마 위대한 참마 같은 것도 조상범이가 외곽에서 이거 끌려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좀 빠른 말이죠. 자, 그래서 2번, 3번에 대끼리 맞거니 좀 위험해 보인다. 이게 결론입니다. 에이, 무슨 헛소리야. 2번 선행받고 3번 따라가고 한 방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댓글입니다. 하지만 조철의 생각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번, 3번이 손잡고 들어오는 댓글이 맞건 별로 미련이 없는 그런 마번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삐짓고 날라들어올러. 자, 훈련도 열심히 시켰는데요. 자, 그놈을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야무지게 한방 들어갈 테니까,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경주 분명히 먹었을 거예요. 자, 이경주 먹은 돈 가지고, 자, 3경주에 바로 업어치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오늘 두 번째 승부처죠. 자, 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7번마 다프네. 자, 드디어 찬스가 왔어요. 이 다프네라는 마필이 결국은 문세영 기수한테까지 왔는데요. 이신영 마방에서 아마도 이게 마주한테 좀 미안하지 않았을까. 이 다프네 마주가 그 델피니라는 마필도 같이 마주인데 아주 말을 사랑하는 그런 마주더라고요.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매일 이 다프네 마방에 찾아가가지고 뭐 당근도 주고 과일도 주고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근데 이게 그 뼈조각 수술을 한 다음에 휴양 공백도 좀 있었고, 그 바로 휴양 갔다 와서 딱 나왔는데 임기현이가 문 열리자마자 낙마해 버렸죠. 그때도 좀 팔렸는데, 그 당연히 그 다음 경주는 인기 대가리가 팔렸죠, 이놈이. 그 다음 경주에 당연히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이 야무진 배짱하고 가나 패션한테 눈탱이를 맞았습니다. 컨디션이 아직 올라오질 않았고, 흙 맞고 조금 버벅대고 이랬는데, 자, 이번 경주는 상대 마필이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드디어 이제 이 다프네 그 마주 부부를 보면은 그 유튜브를 보면 우승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주 좀 드리고, 저도 말을 키우고 말을 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승마장 월화수 3일 동안 갑니다. 가서 제말 우리 아들 비니미니 매일 가서 보고 싶죠. 여기 제주도 오기 전에는 매일 탔었는데, 어디 아플까봐 걱정되고, 발목 만져보고 열이 있나 없나 체크해보고, 매일 그렇습니다. 그, 다프네 마주님도 보니까, 특히 여자분이, 사모님이 아주 지극정성이더라고요. 자, 매니피 새끼, 이거 7번마 다프네.
요놈은 대가리가 왔습니다. 자, 요번 경주 승부처는 딱 두 방입니다. 이거 6번마 베스트 플랜 빼고는요 다 팔립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3경주. 자, 3경주. 네. 자, 다푼의 대가리죠. 1번, 2번, 3번, 4번, 5번, 8번 다 팔립니다. 7놓고. 자, 요거는 무슨 승부처냐? 딱 두 방입니다. 깔끔하게 두 방이에요. 앞에 가는 놈 하나, 따라가는 놈 하나. 7번마 다푸네를 놓고 찍어먹기 딱 두 방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적중의 자신을 가지고 찍어먹기 한 방, 때리고 받치기 두 방. 7번마 다푸네가 약한 상대 만났기 때문에 세영이가 뭐 실수만 안 하면 대가리고, 딱 두 방으로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처로 들어간다. 자, 3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오늘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가죠. 6경주, 8경주, 9경주인데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7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죠. 자, 요거 6경주는요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뭐라고 써놨나 보이시죠? 무조건 터졌어요. 이건 무조건 터졌습니다. 저는 이거를 터졌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주가 아니었는데, 이게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이거 무조건 터졌어요. 그죠? 저는 이렇게 팔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대가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팔릴까? 응? 대가리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대가리가 없죠. 자, 이건 딱 걸린 거죠. 조철한테 두 말 안 하겠습니다. 배당판이 이 정도 사전 인기도면 대끼리가 한 10배 가까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요런 거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뭐 주력으로 오면 상한가고, 받치기로 와도 짭짤한 배당으로 오는 겁니다. 걸렸다. 딴 놈 몰라도 조철의 달러 박스는 왔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의 달러 박스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2경주, 3경주, 무조건 먹었을 거고, 자, 먹은 돈 한 반만 잘라가지고, 여기 6경주에다가,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갖다 때릴 거니까, 자, 6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들어갑니다. 8경주 국산 3군 1800의 핸디캡입니다. 자, 8경주 요거 진짜로 예측권 20장입니다. 요거 진짜로 예측권 20장.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렸습니다. 요거 조철이한테. 물론 뭐 경마는 뛰어봐야 알겠지만 요건 느낌이 딱 왔다. 느낌이. 요번 8경주는요 일단 9번마 일격필살이죠. 일격필살 역시나 또 문세영 기수인데요. 대가리 놓고 들어갑니다. 대가리. 자, 9번마 일격필살. 직전 경주 조금 한 타임 늦었어요. 한 타임 좀 늦었는데, 야, 그 잡힐 놈이 없어서 이용호 유승환이한테 잡힙니까? 문세영이가. 아무튼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웠던 말머리 문세영이가
약이 바짝 올랐을 겁니다. 1kg 감량까지 덜어내고. 자, 9번마 일격필살은 외곽에서 이번에는 조금 빨리 붙을 것 같아요. 무빙성으로 슬금슬금 갈아 올라오면서 9번마 일격필살입니다. 일격필살. 자, 이놈은 대가리인데. 자, 요번에 메인 승부 가는 게, 이 8번마 정문볼트가 또 분명히 댁들이가 갈 거예요. 2억기수. 2kg 감량에. 얘는 뭐 선행도 갔다가, 무빙도 했다가, 추입도 했다가, 짓꼴리는 대로죠. 자, 요것도 보니까요. 요것도, 9경주 보니까, 8경주. 자, 9번마 일격필살 놓고, 뭐, 정문볼트가 사정없이 대끼리가 뚫리고 있습니다. 좋다, 이거지. 자, 니네들이나 대끼리 많이 살아. 우리는 딴 놈으로 간다. 자, 9번마 일격필살을 대가리로 놓고, 조철이 볼 때 이거는 행간하면 왔습니다. 한 방으로 그냥. 뭐, 8번마 정문볼트는 3착이나, 4착이나, 뭐, 요렇게 봅니다.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게이트도 마음에 들고, 알딸딸한 배당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거. 일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 역시도 대끼리 마번, 오늘 경마에서도 대끼리가 거의 안 들어왔죠. 일요일 경마 역시도 대끼리 마번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쩌다 한두 번 들어오는 대끼리,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나 보다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뭐, 아이고, 본전이나 했구나, 반본전이나 했구나. 자, 9번마 일격필살 놓고, 너블너블 떠들지 않겠습니다. 한방 찍어먹기 한방. 8번마 정문볼트가 아닌 요편성에서 1800에 딱 걸린 아나짜리 한놈. 조철이 이거 조판 보자마자 한눈에 딱 걸렸어요. 한눈에. 자, 9번 일격필살 대가리에 드르륵 훑어보다가 아이고 요거구나. 초구부터 한방 딱 걸려가지고 요거는 출마표 떴을 때부터 제가 메인승부로 요거 먼저 제일 먼저 찍어놨던 게 8경주입니다.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8경주 9번 일격필살 놓고 메인승부 상한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날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구경주. 1등급 1400 핸디캡 경주고요. 레이팅 140까지입니다. 자, 1군 중위권 정도 편성이죠. 1군 중위권 정도 편성.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 자, 이번 경주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2번마 레전드 데이 거기에 뭡니까 이거 6번마 대한질주 백길이죠. 그런데 2번마 레전드 데이도 선행을 가야 더 뛰는 마필이고, 선행을 편하게 못 가면 이것도 장담 못 하죠. 자, 6번마 대한질주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얘도 선행을 가야 됩니다. 자, 기승기수가 장추열이 박으르니. 하, 이거 딱 걸렸어요. 자, 이제 승분전 맞았는데, 대한질주가.
경주거리야 뭐 1400, 1800다 뛰고 2000m까지 뛰었던 놈이지만 2군과 1군은 엄청 차이가 나는 게 2군과 1군입니다. 그런데 요번 경주에 6번 마 대한질주하고 2번 마 레전드데이하고 2번, 6번 최저 배당이 씩씩하게 또 뚫려 있어요. 자, 요거 제가 볼 때는요, 두놈다 부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최하 한 놈은 부러진다고 봐요. 그래서 2번, 6번 막고는 우리 승부 막건에 앵간함은 없다. 앵간함은 없다. 뭐, 글쎄요. 뭐, 2번, 6번 막건이 한 4배 이상 올라가면 이건 없는 배당이죠. 맞박에 그냥 없다고 써 있는 거죠. 한 3배. 뭐, 한 3배 나오면 제가 3.5배나 본전으로 바친다고 말씀을 드릴지 몰라도 그 아래면은 꺾어야죠. 안 그러면 그거 신경 쓰이면 그거 단통으로 때려야지. 제가 왜 2번, 6번 막건에 손절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놓고 때릴 대가리는 다른 놈이기 때문에 2번, 6번 제가 현장에서까지 자, 요놈은 제가 체중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체중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중만 이상이 없으면 그냥 요놈을 놓고 때리는 겁니다. 체중만 이상이 없으면 요놈을 놓고 때리고 체중이 10kg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날때 그때는 이 놓고 일반 경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 훈련도 조철이 원하는 대로 잘 시켜놓은 마필 2번, 6번이 힌트는 그거죠. 2번, 6번이 분명히 선행 싸움 할 거다. 거기에 2번, 6번만 있습니까? 골 때리는 말또 하나 있잖아요. 여기 4번 말 라운탄맨. 박태종이는 또 가만히 있어요. 얘도 앞장 떠야죠, 앞장. 아, 명색이 1군에서도 입상을 한 말인데. 요때는 레전드 데이한테 깨지긴 했습니다만 욕심 한번 내볼 만하죠. 2번, 4번, 6번. 근데 2번, 6번이 최저배당으로 간다. 자, 이 정도면은 어떤 놈 놓고 때리는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는 분들은 감이 오셨으리라 믿고, 자, 구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제가 요 위에다가 써놨듯이, 박 터지는 선행 경합이라고 써놨죠. 2번, 4번, 6번. 선행 열심히 비벼라.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마지막 메인에서 또 우리는 한구라 하는 거다. 오늘 토요일 경마처럼. 자, 구경주 메인. 요것도 여러분들 자금 관리 잘 하셔가지고, 구경주 메인도 꼭 함께 하셔야 되니까, 자금 관리 잘 하셔가지고, 자, 구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23689 해봤고요. 오늘 부산 경마가 또 군침을 흘리게 만듭니다. 오늘 일요일 경마는 전체적으로 글쎄요, 뭐 경마가 항상 결론은 맞아야죠. 자신 있는 경주가 뭐냐 이러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조철이 자신 있는 경주는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다 자신 있죠. 다 승부하고 싶고 다 맞출 것 같고 그러죠. 항상 안 맞아서 그렇지. 그래도
자신 없다, 자신 없다, 꼬랑지 내리는 예상과는 더못 맞추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그런 마법은 제가 맞힐 것 같으니까 공부해서 마법을 이렇게 뽑아 놓은 거고, 요 마법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도 드리는 거고, 조철도 마권을 사는 거고, 그렇잖아요? 오늘 돈을 얼마를 어떻게 쥐고 있었어도 마지막 메인 승부 30배짜리 주력 완짱이면은 구멍이나 많아요. 딱세 구멍 들였는데 삼복에 삼짱에 덜덜덜덜 다 엮어가지고 무조건 이기는 게 경마입니다. 조철은 자 마지막 경주 하나에 뒤집어엎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 새끼 저것 때문에 그래도 고생 좀 하다가 막판에 좀 찾았네. 이러신 분들이 오늘 많으셨을 겁니다. 조철의 마지막 승부에서 30배, 40배 이런 거 완짱으로 완짱으로 추천드려서 들어오는 거 가끔 한 방씩 나오죠. 그런 마필을 추천을 드렸을 때이 마필이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자 딱 받아보고 ARS 들어보고 배당판 보니까 배당이 한 3, 40배 돼. 그런데 메인 한 방이래.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경주 8번, 1번 메인 한방 추천드렸을 때이 1번 조은이가가 거의 백판이에요. 점두개 찍혔어요. 1번 조은이가. 8번은 좀 팔렸지만. 자, 8번, 1번을 메인 승부 한 방이라고 문자 딱 왔는데 보고 어떤 분들은 특히 조철의 문자를 처음 받아보신 분들, 한두 번 받아보신 분들은 이 새끼가 무슨 약을 잘못 처먹었나, 삼복더위에 더위를 처먹었나,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안 사! 근데 들어와. 대가리 미치죠, 이거. 제가 그건 여러분들이 약 올리는 게 아니고, 경마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뒤집을지를 모르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기 전까지는, 아직 경마가 안 끝났잖아요. 조철에 욕을 하시더라도 경마장 문지방 넘어서 집에 돌아가실 때 하늘 보고 담배 하나 피면서 개이 새끼, 씨부랄 새끼, 존많은 새끼네 다시는 보나 이러고 욕하셔도 됩니다. 게임 중에는 저도 게임 중에는 날카롭잖아요.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상 모두의 그런 말씀도 잠깐 드린 거고, 그죠?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부산 경마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35점까지. 자, 요것도 달러박 승부입니다. 이것도 뭐, 배당판 보면, 어지럽죠? 부산 3경주죠. 자, 부산 3경주. 이게 배당판입니다. 사전 인기로. 뭐가 대가리입니까, 이거? 진짜 이런 거를, 이런 게임에 한방 주력으로 맞히는 그 예상은 배당을 떠나서 참 멋진 예상이죠. 그죠? 주력 한 방이 꽂았을 때, 이런 사전 인기도에. 조철도 주력 한 방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최선의 결과로 들어오길 바라면서. 자, 3번 할리우드 파티. 5번 화랑 스카이죠. 그 와중에 3번, 5번이 최저 배당입니다. 3번, 5번. 자, 할리우드 파티의 화랑 스카이. 3번 할리우드 파티가
직전에 앞선에 편하게 가가지고 대가리 꽂았죠. 승분전입니다, 이것도. 자, 3번 뭐 할리우드 파티. 최시대 기수가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5번 마 화랑스카이는 직전 경주에 최적 전개로 탔어요. 잘 풀렸죠? 마체가 못다리가 조막댕이 많았는데 430kg대. 요거 내일 체중 잘 살피십시오. 더 빠져나오면 더 위험하다. 그나마 좀 439kg보다는 플러스 5kg 정도는 쪄갖고 나오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놓으시고. 마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직전 경주하고는 또 달라요, 승군전이. 몸싸움에 좀 약하고. 3번 할리우드 파티는 맘먹고 2번 마더 러블리 퀸이 조지고 나가면 이거 선행입니다. 그죠? 투투 브레인도 있고. 자, 아무튼 3번, 5번이 최저배당으로 가냐? 알았다. 땡큐다. 자, 우리는 3번, 5번 두 놈이 아닌 나나짜리 한 놈을 놓고 첫 번째 승부처를 들어갑니다. 자, 부산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3번 할리우드, 5번 화랑스카이 두 놈의 최저배당을 깨러갈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을 놓고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들어갈 테니까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4경주하고 6경주 두개 남았습니다. 자, 부산 메인 4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 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얼른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4경주는요, 9번 서부 특급 놓고 찍어 먹기. 하나짜리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9번 서부 특급. 직전에 발주가 망가지면서 꽈다당 자빠졌던 마필이죠. 페로비치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6번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안쪽에 2번 마 하만 봉하산이 선행 싸움을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6번 서부 특급이 갈고 나갑니다. 자, 6번 서부 특급을 놓고요. 아마 2번 마 하만봉화산이 대길이가 갈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뭐 받치든지 빼든지 해놓고 자 6번 서부 특급 놓고요 남들 안 보는 숨어있는 뭐 백판은 아니지만 대가리에 붙여서도 한 15배 20배 정도 나올 수 있는 뭐 사전 인기도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 몰라도.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번 마 서부 특급을 놓고 예치권 20장. 딱 걸린 한 방,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좀 덜덜한데, 이래저래 꼬였던 놈 하나가 있습니다. 전개가 꼬였던 놈. 그놈에다가 그냥 사정없이 뺨따대기 한대 때리러 갑니다. 6번 서부 특급을 대가리로 찍어먹기 메인 한 방. 자, 4경주. 자신 있으니까요. 부산 4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 별정 B형이고요. 오늘 부산 마지막 메인 선거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부산 7경주 KNNB 대상 경주를 메인 승부로 갈라 그러다가, 이거 KNNB는 뭐 11번 마 라운포스트라는 강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뭐 대끼리 중대끼리 꺾는 거 아니면. 근데 뭐 최근 대상 경주에서 3연타 때린 13번 마 골든파워가 최저배당 가는데, 경주거리는 암만 1600이라도 이거 함부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대상 경주에 이거 대끼리 한방 단통으로 때릴 수가 있어요. 이래저래 찝찝해서 자 부산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이번 6경주도 4경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찍어먹기 한방 삼사망놈으로 골라놨는데요. 3번 클리어 2번 클리어, 3번 클린샷. 직전 경주에 우리가 한방 맞건,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한 6배짜리 찍어 먹었죠. 역전 명수라는 얼레벌레 핫바지가 대가리가 팔리길래, 제가 그때 9번 클리어, 8번 클린샷, 9번, 8번, 쌍복식 9번, 8번. 메인 한방으로 조졌습니다. 배당이 많이 내려갔죠. 1번 역전 명수가 대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철의 메인 한방 기분 좋게 3상승까지 달궈 먹었던 2번 마 클리어 다시 한번 놓고 들어갑니다. 자, 이 플러스 3kg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만은 뭐 1800m 동거리 첫 도전이었지만은 깔끔하게 통과를 했죠. 다시 능력상 올수 있다고 봅니다. 자, 2번 막 클리어입니다.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3번 막 클린샷이 문제죠, 클린샷. 얘는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어요. 앞에 가는 놈들이 좀 서져가지고, 클리어는 버텼는데 나머지 앞에 간 놈들이 다 죽었죠. 약간의 어부지리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요번 부산 6경주 메인 승부 경주 포인트를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2번 마 클리어는 대가리고 3번 마 클린샷을 뒤로 돌려놓고 위에 보시면 안화짜리 두방 콜이라 그랬습니다. 자, 2번 클리어를 놓고, 안화짜리 두 방. 거기에 뭐, 3번 막 클린샷이 배당이 나오면 좀 받치든지, 안 그러면 빼고 고배당으로 가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2번 막 클리어를 놓고, 노릴 안화짜리 두 놈이 있다. 그놈 중에 한 놈에다가 주력이고, 나머지는 받치기를 가더라도 배당 충분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6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 다시 한번 찍어먹기 상한가 멋지게 한방 때리고 갈 테니까 부산 6경주 메인 승부도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7일 오늘 제헌절이죠. 뭐 헌법을 제정한 날이라는데 요새 나라에서는 맨날 제1당, 2당이 두 놈들 정치하는 놈들이 쌈박질이나 했었고 그놈들 뭐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는 경마에서 돈만 따면 되는 거죠. 자, 7월 17일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 2경주, 3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부산은 3경주, 4경주, 6경주고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9경주. 부산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요 방송 끝나자마자 신청해 놓고 주무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입금 계좌는 여기 뭐 신한은행도 되고 밑에 새마을금고도 되고 아무거나 다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편리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저는 오늘 내일 경마가 좀 일찍 하는 경마죠.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오늘 좀 일찍 자야죠. 일찍 자고 자,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